어제 4년 5개월 만에 국내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패닉장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급락장을 맞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이죠. 저가 분할 매수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그리고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2016년 브렉시트 사태 이후에 증시는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과도한 낙폭 이후에 빠른 반등을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35%나 추락을 했는데요. 이 시장은 주가 급락 이유를 경제지표 둔화, 경쟁사의 실적 부진, 신제품 출시 지연 등에서 찾지만 기업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 높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